안녕하세요. 부양란 농원 무풍입니다. 새해 이리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아무 걱정 없이 항상 웃음만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부양란 농원에서 워크라나가 피던 아이들 쭉 해가지고 모둠으로 해가지고 지금 피고 있는 아이들 해가지고 뭐 판매되는 것 판매되고 또 모둠으로 해가지고 쭉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뭐 즐거이 기꺼이 감상해 보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요 아이들은 티프하고 샘에 알바하고 교배를 해나니까 조금 색감이 있습니다. 쭉 얼마 전까지 제가 휴대폰이 좋지 못한 관계를 해가지고 선명하게 영상이 찍히지를 않아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폰을 바꿔가지고 오늘 기념으로 이래가지고 촬영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화질 선명도가 전번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죠. 제가 이래 보는 입장에서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알바인데 이 아이는 지금 교배해가지고 실생 씨앗을 붙여놔니까 3일 만에 그냥 꽃이 바로 이래가지고 싹 져버리네요. 앞으로 더 좋은 개체가 기대하면서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면서 예쁘게 봐주세요. 요 위에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세미알바 목부에 해가지고 꽃이 거의 지는 상태예요. 그냥 지는 상태고 좀 추위 때문에 꽃이 제대로 활짝 피어주지는 못했었어요. 잠깐 요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노빌리오인데 우리 부양 꽃미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는 노빌리오인지도 모르고 그냥 카틀리아 노빌리오 이래가지고 그냥 기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저기 한 10년, 15년 전에 노빌리오가 대단한 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반듯하게, 화형이 반듯하게 해가지고, 실룰인데, 우리 부양의 내무부 장관이 일본 가가지고, 그금 우리 아들 한달 월급을 털어가지고 있으면 사온 거예요.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감사히 받았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양란에서 이번에 전시회 때 아도니스 물방울입니다. 자, 떨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대로 몸보셔가지고 하셨는데, 물방울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도니스입니다. 요쪽에는 조금 뒤에 피었었고, 멋있죠? 정확하게 물방울이 딱 돼가지고, 이 애들은 영상으로서는 엔젤 마크를 제가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요 꽃들을 해가지고, 카페에 이 엔젤 마크하고 꽃 핀 요그 아도니스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카페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꽃 들어가겠습니다. 예쁘죠? 향이 지금 밤인데도 향이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쭉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래 셀룰 아니겠습니까? 카르멘입니다. 카르멘이고 요쪽 또 한번 가보실까요? 요거는 오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것도 구현제가 지금 발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겠습니까? 거의 10년 넘은 겁니다. 10년 넘은데도 이 애들은 오지라도 해나니까 번식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은 화형은 반듯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셀룰 카오카미입니다. 카오카미고, 고향에 자랑할 수 있는 아이입니까? 이 목구. 멋지죠? 우람하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아마 이걸 보시면, 꽃, 워크라나 키우시는 분들은 피로가 확 풀리실 거예요. 여기도, 쭉 보시면은 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데, 대형 목구예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티포예요. 티포인데, 피고 나서 며칠 안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꽃이 조금 빨리 진행되네. 이 아이도 티포인데, 와일드하게 안 있습니까? 배탈이고, 쇠팔이고, 쇠팔이고, 니비고, 하나 손색 나무랄 데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양의 창고라 했습니까? 밟고 튼실합니다. 그죠? 제가 이 맛에 꽃 기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 아이도 하나 끈진 아이입니다. 멋있죠, 셀룰. 그죠? 이거, 어떤 분한테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콩칼라 아니냐, 그러는데, 확실히 셀룰입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보시면은 발브 아니십니까? 발브가 약 한 60개, 50개, 60개 정도 될, 제가 정확하게 씌워보진 않았는데 50개, 60개 정도 될 거예요. 다 뒤에도 이런 것도 쳐다보면은 저희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뭐 하나 숨기고 뭐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래가 가대 포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꽃이 왈당에 티폰데 왈당에 남이하죠. 자. 봐보세요. 뭐겠습니까?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따로 피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말로만 듣던 기후입니다, 기후. 요거, 2월 부양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시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분촉되어 가지고 다 에라닌한테라 했습니까? 다 가게 될 거예요. 괜찮죠? 꽃이 아마 기후가 아마 이 정도로 깨끗하게 피어준 거는 아마 국내에서 기후가 뭐 몇 번 핀 걸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깨끗하게 핀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12분한테 아니십니까? 아마 이래가지고 분촉이 갈 거예요. 요렇게 털어보겠습니다. 예쁘죠? 예쁘고, 그 다음에 요리도 한번 살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아이도 하나 끈진 아이입니다. 모종 사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종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한 7년 전에 제가 있습니까? 가가지고 사토시한테 분양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가지고, 모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길렀던 건데, 올해 이제 첫 꽃 피해가지고, 꽃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또 꽃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나눠가야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있으면 저렴하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멋있죠? 라피스 2입니다. 꽃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정말 보시면 항상 뭐 진짜 정말 아니십니까? 뭐 제가 어떻게 뭐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보기는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잘 봐주세요. 예쁩니다. 이 아이도 지금 싹 피어나는 아이고 이제 조금 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하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할 거예요.
저기도 꽃 정말 반듯하게 잘 잡혔죠.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세력이 약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쭉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래가지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꽃들이 아니십니까? 계속 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2월 전시회에 2월 전시회에 쭉쭉쭉 요 아이들은 거의 지고 2월 전시회 꽃들이 나갈 아이들이 지금 꽃들 한참 그 꽃망울을 부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는 뭐 초점이 좀 흔들리는 게 없이 그냥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도 좀 많이 이 화면이 반듯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꽃을 보시는 분들 다 행복하시고 건강 무병장수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아니십니까? 그죠? 예쁘고 아름다운 날만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통을 가둬놨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 쭉 한번 보고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이래가지고 제가 잠깐 덜 하겠는데 저희들 이쪽으로 뚝 한번 잠깐만 돌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내 최고 매장을 그 농장을 가진 우크라이나 농장이에요. 농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뭐들 하지도 않을 분들은 저는 이 꽃이 좋아가지고 꽃하게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켜서 예쁜 꽃으로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세요. 요 아이들은 2월 전시회 때 다 가가지고 이름을 올릴 아이들이에요. 이거 하고 여기도 꽃망울 나오죠. 그죠? 꽃망울 나오고 2월 전시회 때 여기도 보시면 꽃망울 나오고 그죠? 2월 전시회 때도 아마 꽃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밟아 한번 보시겠습니까? 터집니다. 터져. 그죠? 제가 뭐 잘 나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밟아 나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니십니까? 그죠? 일본이나 브라질 종주국에서도 이 발브를 이렇게 기르는 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르는 걸 깜짝 놀랍니다. 쭉 한번, 뭐 시간이 조금 지체돼도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지금 막 피어나는 아이예요. 거기에도 안에 하고, 저 안에 보이시죠? 안에 지금 막 피어나는 거고, 꽃이 지금, 피어나는 중이에요. 멋있죠?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쭉 수집을 해가지고 최대한 할인된 금액으로 아마 소비자 곁에 다가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저쪽으로 안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형 카틀리아입니다. 유명한 품종이죠. 잠깐만 하나 보여드려 봐볼까요? 유명한 품종.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저는 들이 안에까지는 들어가지를 않고 이쪽으로 다시 돌겠습니다. 쭉 안으로도 다 대형 카틀리아예요.
이쪽에도 그래안하고 요런 요 안쪽에는 그 그래안도 하고 브라질에서 온이그 온시디움들 희귀한 종들이에요. 여기부터 쭉 그래나 이번에 하고 이래가지고 매년 JD 부양에는 그래나 제가 300에서 한500 화분 정도를 수집을 해가지고 아주 희귀 정도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자 이래가지고 밑에도 선라이즈 돌 그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멋지죠? 이 안에서 어떤 물방울이 또 태어날지 않습니까? 물방울 기대주들 모종들이에요. 모종들이라 가지고 제가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또 물방울을 또 탄생해야죠. 그렇죠? 자, 요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멋있죠? 이 멍꽃인 거 아시죠? 아마 올해 제가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열려가지고 따먹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루비센스 셀룰이에요. 아마 국내에서는 루비센스 요 셀룰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요쪽에 가면서 여기는 노빌리오인데 지금 한창 저희들은 노빌리오들이 꽃들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이 꽃들 지금 계속 밀어내는 중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꽃 밀어내는 거 보이시죠? 자, 오늘은 여기 노빌리오 이 아이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감상하시고 또 접고 저도 퇴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하루 남은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꿈 꾸시고 하셨습니까? 또 내일 또 활기차게 하셨습니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부양의 무풍입니다.